논레가토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레가토라는 건 이어서 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있는다는 건 건반 더 와, 가까이 와도 되는 셈이에요. 이렇게. 음하고 음이 붙어야 돼.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결국 두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 적어도. 이거를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레가토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게 레가토라면, 논레가토의 원래 원리는 한 손가락으로 치는 거예요. 그럼 붙어, 안 붙어? 붙을 일이 없지. 얘가 들어갔다 나와야지 다음 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다음 거. 자, 들어가고 나오고 다음 거. 들어가고 나오고 다음 거. 들어가고 나오고 다음 거. 이게 스타카토는 아니잖아. 스타카토는 음가를 짧게 하기 위해서 끊어서 치는 게 스타카토지, 논레가토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논레가토가 레가토와 스타카토 중간도 아니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내손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아니고 음이 나와야 그 다음 걸 쳐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절대 안 움직일 일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도교 선생님이 여기에 줄을 매달아 놓은 인형들 있잖아요. 위에서 줄을 매달으면 팔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줄 잡아당기면 올라가. 그것처럼 얘를 밑에서 잡아당기면 내려가. 그 다음에 뗄 때는 내가 힘을 빼? 그럼 그냥 얘가 올라와. 얘도 밑에서 잡아당기면 힘 빼? 그럼 얘 올라와. 이게 내 전자 오르간 집에 있는 걸로, 이 설명을 안한게 파이프 오르간에서 설명을 해야지 이 느낌이 나는데, 전자 오르간으로 해봤자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 여기 하다 말았나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우리 리틀바 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스타카토가 아니라 팔 하나도 안 움직여, 손도 안 움직여. 이걸 100번을 쳐봐. 논레가토 느낌을 알지? 몇번 쳐봐가지고, 몇번 쳐봐가지고서는 그 느낌을 몰라요. 그러면은 요거 악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얘는 16분 음표잖아. 그럼 얘는 4분 음표잖아. 그러면은 4분 음표에 16분 음표 4개 들어가죠. 요렇게. 요렇게. 그럼 또 쳐볼게요. 여기. 같이 떼고. 이게 원래야. 그럼 왼손도 빵. 느리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원래 박자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제가 지금 방금 친거 느린 배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거랑 똑같지? 떼고, 그다음 이렇게 연습이 되면은, 이런 이론을 아는 상태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쳐보고 연습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오차가 안 나와. 막 사람이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은 어디까진 되는데 그 다음부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혀. 그리고 해결이 안 돼.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런 원리대로 가면은 다 해결이 돼. 악보에 답이 다 나와 있어. 비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영업 비밀 여기까지. 짱센 너와 여기까지. 그만. 쉿. 제가 아직 안 들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페달 포선 빼고 위에 거 눌러야 돼.
잘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뭐가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강약이 잘 안 돼요. 아, 강약이 안 돼요. 강약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조금 하긴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네. 오케이. 또? 아, 근데 강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좀 더 길이를 길게 하려고 했으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아고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16분음표가 빠르게 나가니까 네. 네,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처음 레슨 받으면서 논내 같은 얘기를 했고 오늘 지금 그걸 바탕으로 처음 쳐본 거잖아요. 네. 잘하셨어요. 자, 카메라 들고 따라오면 돼요. 자, 그냥 여기를 와서 보세요. 여기는 정박자에 첫 음이니까 얘를 길게 해주면 되잖아. 그치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되게 돼.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 단을 보시면은 첫 음이 다 쉼표야. 쉼표. 쉼표를 어떻게 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왼손이 있잖아. 페달하고. 그럼 요게 쉼표에 요게 음이 있단 얘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길 거잖아. 여기 첫 음이잖아요. 얘가. 쉼표도 첫 음이에요. 그럼 얘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조금 뒤에 나온다는 얘기야. 얘가 더 길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손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그냥 바로 나온 거야. 근데 만약에 첫 음을 좀 길게 한다? 그럼 얘가 좀 더 길어졌지. 오버해볼게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거는 좀 이제 너무 로맨틱하잖아. 로맨틱이 안 돼요? 다 길.